반응이 너무 웃긴 거 같아. 인사부터 드렸구나. 아니 오빠 안 불렀는데 왜 왔어요?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아니 이 오빠도 일부러 안 불렀는데 왜 왔죠? 아 제가 안 불렀는데요. 근데 이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. 자, 봅니다. 놀랬어, 놀랬어. 어? 어, 놀랬어, 놀랬어. 아, 진짜 놀래는구나. 어, 뭐예요? 아, 뭐야? 오빠, 뭐예요? 오빠, 뭐예요? 오빠, 뭐예요? 오빠, 안 부른데 왜 왔어요? 뭐예요? 아니면 뭐예요? 왜 왔어요? 전을 안 했어요. 난 왜 초대하는 거야? 여기 대화, 왜? 대화, 여기 대화. 아, 뭐야? 축하해요. 아니, 왜 안 알려줬어? 왜 안 불렀어요? 아니, 부를 이유가 없어요. 어, 왜 없어, 부를 이유가. 아니, 그래도. 아니, 아프니까. 아니, 그래도 연락이 줬으면 왔을 텐데. 뭐? 내가, 일단 사진부터 한번 찍을까요? 어, 뭐예요? 아, 깜짝이야. 일단 아니, 사진을 전 찍어. 되게 친했던 동생이거든요. 근데 어. 이제. 나 놀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. 아, 왜냐면. 그냥 당연히 초대해 줄 줄 알고. 왜냐면 나 끝났을 때 편지도 써줬잖아. 그래서. 당연히 초대해 줄 줄 알았는데 몰랐던 거야, 나도. 그러니까. 아, 그래서. 너무 그래서 방금. 아니, 그래서. 하하 형이 사실은 연락이 왔어. 그래서 원래 축가를 하기로 했는데 축가를 이제 못 가게 돼서 좀 대신 축가를 해줬으면 좋겠다. 아 진짜? 그래서 지금 감동한 것 같아. 제가 근데 오히려 더 재밌긴 할 것 같아요. 축가를 대신 또 우리 신부님이 아. 허락을 하셔야 되니까요. 네. 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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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면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. 근데 누구누구 초대했어요? 그러면은? 초대? 네. 오빠 빼고 다 하긴 했어요. 오빠 빼고 다 하긴 했어요. 뭐야? 오빠 빼고 다 했어. 되게 신부가 되게 쿨하시다, 쿨하셔. 뭐야? 나 하긴 했어. 양세형도? 네네. 어, 나 왜 안 했어, 근데 진짜. 아니, 그거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아니, 진짜 조금 섭섭한. 아니, 나름대로 우리 또 친했는데. 아니, 왜 안 불렀어? 그냥 뭐. 별로 안. 얼마 안 하셨잖아요. 미안한 거지. 그래, 3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그런 거야. 다, 아니, 나도 미안해요. 나도 그냥. 바쁘신 줄 알았어요. 아, 그럼 오늘 다들 왔어요? 아니면 어떻게? 다들 안 왔죠. 아, 진짜? 왔죠. 다 해외 스케줄이 있어요. 그 사회는 누가 봐요? 준하 오빠예요. 준하 형이? 아, 그래. 아무튼 오늘 너무 축하하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날 되길 바랄게요. 진심으로.